냉장고도 통통 비어 있어. 있으면 음식물만 쌓이고 안 좋아요. 냉동실도 없앤 이유가 맞아, 냉동실이 없었어. 와, 이건 진짜 특이하다. 냉동실도 없앤 이유가 항상 음식들이 남아있고 그거 안 먹으면 또 버리고 이런 게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안 사놓습니다. 뭐 쟁겨놓거나 남기거나 이런 게 없어. 그래? 게살로 하나 해봐야겠다. 게맛살? 저것도 단독으로 파는 거 아니에요. 묶음이에요. 두 개. 원 플러스 원. 내가 왜 저랬을까? 원 플러스 원. 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충분히 해먹을 수 있습니다. 무제출 레시피 감사합니다. 아하! 오케이, 오케이. 너무 귀엽다. 우리 귀여운 윤수의 무지출 레시피 커밍싱. 네? 우와, 대박. 요즘 MZ들이 이제 무지출 챌린지라고 해서 네. 이제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죠. 아껴 쓰는 거죠. 또 다른 메뉴 하나는 빵원입니다. 빵원 살. 빵원. 와, 영원 빵원. 오, 저기 빵원 메뉴가 있나? 아, 덥다. 어머어머. 오, 뭐야? 어머? 팔은 계속 그냥 노출이네. 오, 멋지다. 무지출 레시피. 짜잔. 젓가락? 뭐지? 꼬치 만드나? 아, 부시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으깨버리네, 으깨. 으깨. 젓가락 으깨요. 진짜 게살처럼 저렇게 으깨서. 아, 찍구나. 게맛살을 넣으면 안에 가진 양념이 있어. 진짜 맛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마요네즈다. 역시 마요네즈는 무조건 맛있지 뭐. 마요맨이에요. 마요맨. 마요맨. 간장 하나. 꿀을 살짝. 아, 꿀 들어가요. 오. 와, 단짠이다. 맛있겠다. 어우, 게맛살에 마요네즈. 오, 맛 없. 근데 질감이 너무 부드러워 보여요, 진짜. 새콤달콤. 아우, 새콤달콤. 오. 단짠 새콤. 야, 맛있다. 맛있겠다. 이것만 봐도 맛있다. 벌써 맛있겠어. 밥을 하나 먹어야지 또. 밥이랑 먹는구나, 저거를. 아, 남은 쪽파까지 활용하고. 알뜰해. 오, 이렇게. 아, 덮밥집. 아, 이런 식으로. 아, 오. 와우. 오. 와우. 오, 살이 많다. 아, 이런 식으로. 아, 약간 연남동 느낌? 야, 후추도 통후추 썼어. 저거 맛있거든. 씹히면 맛있어. 맞아, 맞아. 오! 무지출 레시피 게살 마요 덮밥 완성입니다. 짜라라. 짜라라. 셰프 같이 먹을래? 너무 귀여워요. 내 스타일이다. 이거는 그냥 따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 맛있겠다. 와우, 저 정도로 맛있구나. 와. 아, 맛있죠, 맛있죠. 어떤 맛일까? 되게 맛이 나는데, 이거? 되게 맛이 나는데, 이거? 어머? 고급진 일식집 가서 먹는 느낌. 고급 일식집 느낌에 맛살에서 대게까지 갑니다. 기적의 레시피. 더 좀 느낌 살려려면 이렇게 TV 같은데 대게집 영상 같은 거 틀어놓으면서 보면서 아니 속초 앞바다 같은 거 촥 하면서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아요? 아, 다음에는 한번 창문 좀 열어놓고 제가 바닷소리 들으면서. 오, 맛있겠다. 무지출 레시피. 궁금하다. 대게 맛이 나는 게살 덮밥. 20개 원 플러스 원, 20개 돼가지고 이게 3,000원이었고 이걸 나누면 이게 4로 하면 어우, 자린 고기. 750원. 750원. 아, 오케이, 오케이.
750원 덮밥 대살 덮밥. 아이 귀여워. 750원. 야. 750원 대기맛 덮밥입니다. 와. 아 이런 거 나만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 삼각김밥 하나도 750원 넘잖아요. 어, 그럼. 아, 대단하시다, 저 정도는 진짜. 거의 뭐 자린고비네요, 그쵸? 네. MG, 네, MG, MG 자린고비. 아, 대단해요. 97 윤수. MG 자린고비에 등극합니다. 아, 뭐 더 없나? 냉장고에 뭐가 없던데. 안 되겠다. 그냥 안 먹어요? 이놈밖에 없네. 영원이니까 안 먹어야지, 그냥. 안 돼, 살 빠져. 먹어야 돼. 어, 뭐 하시지? 와, 무럭무럭이구나. 어? 무럭무럭? 뭐야?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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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표고버섯 있잖아요. 버섯? 그걸 길렀습니다. 네? 표고테크예요. 아, 표고테크. 뭐야, 이거 생선할 수 있어. 버섯을 어떻게 길렀어요? 산원 이후로 또 뭘 키워? 아니, 무서운 친구야. 아니, 표고가 집에서 자라요? 하루에 한 번씩 물 주고 일주일이면 자라요. 와, 저 물 주는 것도 일일 텐데 너무 부지런하다. 너희가 열심히 커야지 내가 하나씩 먹을 수 있어. 너무 귀여우세요. 표고버섯 키트가 5,000원 정도. 표고버섯 키트는 무한 생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벼주면 자라는 뿐. 물벼주면 먹고. 진짜 무한 생선이에요? 아, 진짜? 네. 계속 나와? 잊으면 다 다시 알아요. 어? 진짜? 그래서 영원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식재료값이 빵원 영원이라고 그랬구나. 진짜 영원이네. 와, 표고버섯 비싼데 저 괜찮은데요? 이 친구는 식당 가면 진짜 비싼데. 어, 또? 노르군에도 조만간이구만. 노르군댕이도 있어. 공댕이가 애기네. 엔진데. 야, 노르군댕이 비싸. 노르군댕이 버섯은 음식점에 8,000원에 팔고 하니까 좀 비싸잖아요. 맞아. 전략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무지출. 와, 대단함과 동시에 약간 지독한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순수하잖아요. 순수하다. 어디서 순수했죠? 너무 순수해요. 어디서? 아니, 순수한 모습을. 모든 게 다. 성격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표고 따는 모습이. 네. 순수 청년. 일단 큰 놈부터 따야지. 와우. 잘 자랐다, 잘 자랐어. 바로 먹을 수 있구나. 오, 대박. 이야. 와우. 와. 향은 어때요? 무향입니다. 그래요. 솔직한 친구네. 순수해요. 어, 미소, 발사. 너무 귀엽다. 와, 내가 직접 길러서 먹을 수가 있다니. 이게 또 먹으면서도 얼마나 의미 있어. 내가 키운 식재료를 내가 해 먹는 게. 후라이팬에. 뭐 만드시려고? 후라이팬에 굽는 거야? 와, 표고버섯 구우면 고기만 나던데. 맞아. 간장. 간장.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머, 귀여워. 아, 토끼 캐릭터였어? 네. 아, 오, 귀여우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간장 바르고. 어, 큰지, 막한. 오, 이거 향 좋을 것 같은데. 맛있겠다. 구워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요네즈로. 아, 어, 또 마요네즈. 또 나왔다. 마요맨. 마요보. 오, 마요맨이에요, 마요맨. 와, 어머. 아, 이거 마요네즈를 치즈처럼 올리는구나. 어, 지글지글. 와. 와, 이러면 고소해지죠. 오, 약간 슈처럼 올리네, 슈. 진짜 듬뿍 올리네. 맞아요. 아. 우리가 예상 못하는 레시피가 많이 탄생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레시피. 난생 처음 봅니다. 여기 녹을 텐데 마요네즈 이렇게 가열하면. 무지출. 좀 녹아야 돼요, 이게. 어, 좀 녹아야 돼. 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다 끝이에요. 오, 대박이다. 와. 우와. 오, 치즈 같아. 치즈 같은 것 같아. 모짜렐라 같다. 마요 표고. 오. 근데 저게 얼마나 고소하고 또 부드러울까요? 마요네즈 이 키우면 맛있지. 아, 나무 초파 아니야, 이게. 초파? 오! 아,
꿀까지. 이러면 달라진다. 오. 이러면 달라져. 오, 약간 고르곤졸라 느낌 나는데? 꿀로면 너무 맛있지. 술안주의 느낌이에요. 아, 완전 단짠해. 본인이 직접 재배한 표고버섯으로 만들어냅니다. 영원이죠, 영원? 영원! 무지출! 야, 영원! 빵원! 마요 표고예요. 아, 돈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오늘 돈 번 거예요. 돈을 번 거야. 영원 마요 표고. 엄청난 레시피가 떴습니다. 아니, 진정한 무지출 레시피잖아요. 고기 느낌? 어우, 뜨거운 거 조심하세요. 뜨거워. 뜨거울 것 같아. 달달한 버터에 먹는 것 같아요. 약간 고르곤졸라 같은 비슷한 맛이 나야 돼. 고르곤졸라 피자? 아, 그러네, 그러네. 왜냐면 그 버섯이 약간 도우 느낌이 나니까. 느낌이 나니까. 아, 약간 쫀득쫀득. 그렇지, 빵 느낌 나니까. 꿀까지 뿌려가지고. 귀여워. 대게 맛이 나는 750원 게살 덮밥과 자, 고르곤졸라 피자 맛이 나는 영원 마요 표고. 우와, 짱 신기하다. 오늘 750원에 식사가 끝났네요. 엄청납니다. 무지출 레시피 가능합니다. 와.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강력한 셰프예요. 이 자린고비 셰프는 정말 오랜만인데 대단합니다. MG 자린고비. MG 자린고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끼는 이유가? 아니요,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스타일 같아요. 자기 타고난 스타일이구나.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사할 때는 한 병수 좀 작은 데로 가자. 진짜요? 작은 데로? 근데 짐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집 평수 자체도 약간 과소비 같다. 맞아요. 줄이자. 야, 이런 청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처음 봐요. 안분지죠.